마지막 손님이니 잘 봐줘야지. 뭐 결혼은 했고 아이도 있고. 근데 우리 언니가 올해 수전 내년 수전에 네. 뭔가 마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해운년이야. 그리고 네.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아, 네, 맞아요. 집을 이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움직이는 거야? 이혼을 하려고. 이혼? 남편이랑? 네. 안 맞는다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자, 언니 성격에는 그냥 내가 죽어서 사는 성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리고 가정을 지키면서 살고 또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여성이야. 여자란 말이야. 그렇게 언니가 팔자고. 또 내 부모에서 내려온 내력이 그냥 어쨌든 가정에 충실하면서 같이 벌자고. 언니 일하죠? 네. 근데 남편이 화기증이 있는 사람이야. 욱하는 욱병. 이게 좀 없잖아. 좀 있어요. 왜냐면 남편 같은 경우는 3년, 4년 전부터 운세가 하락의 운세예요. 뭘 해도 망해라. 뭘 직장을 들어갔어도 몇 개월 못 있다가 나와라. 그리고 누구 밑에 못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으로 막 오너의 이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끌고 추진력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 끌고 나가지도 못해. 그럼 자기의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우병이 와버리고 화기증이 우리가 화기증 울기증이라 그런 것도 그걸 우리가 욱한다 그러죠. 일명 이렇게 된다 또라이 된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더 또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표현이 미안해요. 더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주체가 안 되고 자기 탓은 없고 모든 사람들의 탓. 그럼 언니랑 부부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었을 거야. 그죠? 살으려고 애써를 봤는데 근데 이게 1, 2년 차가 아니라 조금은 좀 된 건데 왜 이제 와서 참고 살라고 했던 거야? 아니면 사실은 참고 살려고는 했어요. 왜냐면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제가 사실은 이 남편이 연애 때는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욱하면 때리고 그리고 막 애기 들으면 안 되니까는 화장실에 물 틀어놓고 때리고 그래서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애도 손 찍으면서요? 네 그리고 막 애기 잘 챙겨달라고 그랬는데 애기를 보니까 막 애가 점점 통통해야 되는데 막 말아요 그래서 막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되게 어머니 애기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 막 겁을 먹고 애가 막 벌벌벌 떤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 일 안 해요? 네. 실직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언니가 돈을 벌어다가 어쨌든 애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하니까 언니도 놀 수 없어서 키우는데 언니한테도 손찌검을 하고 중요한 거는 애한테도 손찌검을 했다는 거네. 네. 저만 하면 저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가 중요하니까. 근데 아니 언니도 왜 참어? 요즘 시대에. 애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막 아빠 사랑도 받고 막 이렇게 정성적으로 크길 바랬는데 이게 제 맘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알아요. 이게 멈추겠지. 남편도 실직 상태에서 뭐가 맞아 떨어지면 괜찮겠지. 근데 여자 손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언니가 문란해서 언니가 바람을 피웠어 언니가 뭐 재산을 갖다 탕진을 다른 남자한테 이거 미쳐갖고 이런 상태면 솔직히 미안해요. 맞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근데 열심히 살았던 이런 언니한테 자기의 어떤 우병으로 인해서 그러면 술 먹으면은 폭력이네.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은 다 집어 던져요. 이 아이가 여기 아이 사는데 아이 안 아파요? 아파요. 그 정신적인 거 말고도 육체적으로 아파야 돼 지금 아이가. 네 아파요 사실. 애가 자다가 경기도 많이 일으키고 툭하면 막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막 이러고. 병원 안 가봤어요? 병원에 가면은. 뭐 구타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은
다 난리 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싹싹 빌었거든요. 친구해야죠. 이걸 남편이 알아요? 자기가 아이에 대해서 눈이 돌았거나 미쳤을 때 욱하는 병이 왔을 때 우리 언니 그런 거는 이해 간다지만 아이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 알아요. 뭐래? 그냥 미안하다요 그냥. 근데 아직도 그 병 못 고치죠? 네. 힘들었겠어. 하루하루 자면서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일을 다니니? 어? 그러면 둘이 살아요? 아니 셋이 살아요? 가까이 시부모님이 사시는데 막힐 때마다 제가 돈을 드리거든요. 막 카드나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신경 써서 좀 내겨달라고 하면 애가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영수증 이런 거 막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자기네들 먹을 거 말고는 아기를 위해서 우리 애를 위해서는 사는 게 없다. 거의 무너진 것 같고 내가. 엄마 이혼해요. 이혼이 무서운 거지 남편의 해코지가. 네. 언니 엄마 혼자 도망을 나갈 수가 없어. 나오긴 맞아야 돼. 내 자식을 위함이 이런 아빠 밑에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뭐를 배우고 살까. 그리고 아기가 아파져요. 아기가 아파진다는 건 엄마가 치료를 아이를 해야 돼요. 이게 정신과 심신의 치료도 있지만 얘가 장애 아닌 장애를 겪어가면서 이 아이만의 트라우마가 이 상처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커면서 성장하면서도 아이한테 상당히 힘들어. 엄마가 그러면 이 아빠가 뭐가 또 되다가 성공할 수는 없어. 이 아빠는 그냥 꾸준히 직장으로 자기가 자기의 깜을 알아서 그냥 움직여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살 건데. 차라리 조상의 탈이 났다. 차라리 미쳤다. 차라리 뭐 하자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뭐 조상 구시래도 하자 뭐래도 하자 재래도 지래도 하겠어 해볼 만큼 해봅시다 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인간의 변사예요. 자기의 병에 드는 사람이 그 자식을 건드렸다는 거는 근데 그게 뉘우침으로 오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오지 못하고 반성이라는 게 없으면 또 사람이 한 번 하기 힘들잖아. 많이도 참았구나. 어? 근데 언니야 그렇다 치는데 자식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참고 사니?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소송 가요. 네. 소송 가고 나오기 전에 병원 가서 진단서 다 해서 일단 아동학대를 먼저 가요. 자식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겁니까? 남편을 위한 겁니까? 한 가정을 어느 정도 지나면 파탄이 될 거예요. 결국엔 누가 미쳐도 미치지 않으면은 아니면 숨 죽여서 둘이서 사는데 내가 볼 적에는 남편도 잘 못 살 거고 언니도 못 살 거고 여기에 자식도 못 살아요. 그럴 바에는 언니가 용기를 내서 쫓아와서 해코지라고 뭐하고 뭔 짓은 못 하겠습니까? 그 성격에. 그죠? 그죠? 연고를 어쩔 수가 없어요. 주소도. 어? 아니면 요즘엔 법에 이렇게 뭐 구애받는 경우도 있고 보호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미리 해놓고 나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요. 이 사람이 큰 재산은 있어 보이질 않아. 그래도 나눌 거는 있다라고 보인다. 어? 그러면 자식 치료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돈 벌어서 양육비 꼬박꼬박 주고 같진 않아. 그래서 고민인 게 왜 고민을 해? 내 자식이 맞아갖고 아프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근데 이게 일단 그 뭐 사설 편성이라는 데 그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시켰어요. 혹시 숨어있는 재산을. 근데 워낙 단단하게 숨어갖고는 방법이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돈 많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 사람 딴에도 주식에 내가 볼 때는 어제 이 돈도 탕진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하다못해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라도 그리고 언니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맞았고 폭력을 휘둘렸고 그것도 넘어서 아이한테까지 한 것까지 낱낱이 밝혀야 돼요. 자 변호사 사세요. 어? 변호사 사고 내가 법에 아동 어쨌든 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내 아이가 아프다고 호소해놔서 하다못해 적금금지 신청을 시키든 뭐래도 만들어놔서
10만짜리 하느라도 이거는 내가 볼 때 사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응? 그리고 부부가 다시 합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언니야, 네. 개미같이 일했다. 그리고 내 자식이랄까봐 시부모한테도 아이를 맡기면서도 그래도 부탁을 하면서도, 그치? 네. 내가 번 거 나 한 푼 안 쓰면서 살았다. 네. 근데 여기에 돈 버는 사람이 언니 혼자야? 네. 차라리 미안하지만 친정에 호소를 하든 아이 좀 봐달라고,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고 아이 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뭔가 거기 움직이고 내가 아이 케어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이 돈 나가고 저 돈 나갈 바에는 그지 조금이라도 들보면서 아이 케어하면서 어떤 심신에, 아이가 이러다 진짜 장애를 겪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언어적인 것도 문제고 어눌할 거예요. 분명히 이 아파. 엄마, 얘 아빠, 내 자식 살리는 길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제일 궁금한 건, 그래도 내가 이걸 만약에 합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지? 솔직히 미안하지만 당신 남편이, 이 분이 합의는 안 할 것 같아. 순수히 주진 않을 것 같아. 그럼 소송인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래도 잘 클 수 있는지, 안 아플 수 있는지, 내가 케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케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보고 자라느니 나는 차라리 언니가 조금 학원을 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케어하면서 아이랑 좋은 시간 가지면서 심신 안정시켜주면서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갔으면 좋겠고요.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일이 좀 안 풀리면 또 반복일 것 같아요. 계획을 정확히 가져요. 이혼도 자 먼저 법에 호소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혼 소장 날려요. 거기에 재산분할 들어가요. 거기에 변호사 사세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낱낱이 밝히다 보면 이유가 하다못해 판사도 아무리 판례가 있다라고 해도, 검사님도 뭐가 있다라 하더라도 이건 봐도 내가 볼 땐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도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감정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적에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본인 아이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이가 이대로 냅뒀다간 더 아파질 것 같아요. 응? 아이가 아플 때는 이 아이의 팔자가 아니라 부모로 인해서. 그치? 이거 겁이 나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따로 멀리 지방으로 숨어서 살까 하는 게 괜찮을까요? 당분간은 마주치지 않아야 되고, 당분간은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피신해 있어야 되고, 근데 신변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해야지는 못할 것 같다. 그저 정도로 단명은 아니고 사고수는 없어 보이니, 그러나 부딪힘수라든가 이제 좀 괴로움수, 고통 이런 거는 분명히 들어있고, 부부간의 이별수는 들어있어. 그냥 그걸 맞이했으면 좋겠어. 막지도 말고 본인 용기 내서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 자식 언니가 지켜. 응? 이러다가 아이가 만약에 뭐 집어던진 거에 또 맞으면 얘는 바보 된다. 불구가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얼른 계획 갖고 이혼하는 거로 가셨으면 좋겠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아픈 건 치료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한 달, 두 달, 석 달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신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충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직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많이 보필하면서 많이 보호하면서 그러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엄마의 이 정신이면 아이 몸매게 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은 나중에. 새로운 남자는 언니와도 남자는 징그럽고 지금 얘기할 타이밍도 아니고, 그리고 내 아이만 생각하는 여자다 보니까 나중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나중에, 지금은 이 고력에서 이 고통에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애군이야. 이걸 벗어나야 돼. 내 자식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변호사 꼭 사세요. 그러고 나면 엄마, 언니 승소할 수 있어. 그리고 답답하고 뭐하면 하다못해 초래도 빌면서 잘 되게 해서 신령님한테 빌세요. 그러면 인간의 도움도 신의 도움도 하다못해 법의 도움도 본인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힘내요. 알겠죠? 결정 잘해서 아이 보호하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 이거를 뭐 넘어가야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물어보지. 이혼하는 게 맞나가 안 맞나가 중요한 게 아니 이혼하는 게 맞아.
언니도 못 살고 아이도 힘들어. 다 못 사는 거다. 네. 그렇게 강한 마음 먹어라. 네. 그리고 친정도 다 알리고. 쉽진 않을 거야. 쉽게 그렇게 막 가진 않을 거다. 근데 뭐든지 다 봐. 정신, 이것도 상태를 뭐 다 신청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했어든 병원을 다니면서도 뭐래도 심신 안정을 할 수 있게 본인이 순수하게 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법에 어쨌든 네. 호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지? 힘내. 네. 어? 잘 되길 바랄게요. 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내 팔자 위에 일어나 그러지 말고 아이 보면 계속 눈물이 날 거야. 그래도 엄마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 아이가 엄마가 슬픈 줄 알고 자기가 더 슬퍼. 네.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아빠 없을 때 많은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이상이에요.